안녕하세요. 오사카 특사 콘상입니다. 일본 신사들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또 그 숫자가 많은 신사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신사가 떠오르시나요? 일본 전국에 있는 신사는 모두 약 8만여 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은 하치만 신사로 약 8천 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이세 신궁의 약 두 배에 달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숫자들은 주제신으로 있는 곳만 센 것으로 누락된 곳, 선말사 등을 모두 포함해 본다면 최대 30여만 사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살짝 기준을 달리하여 세어보면 그 순위가 달라집니다. 하치만 신사가 2만 5천 사로 2위가 되고 오늘 우리가 찾아온 이곳 이나리 신사가 3만 2천 사로 1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디를 가나 선말사 중 하나로 꼭 있는 이나리 신사인데요. 그만큼 일본인들이 이나리 신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후시미라는 것은 해마다 풍년을 베풀어주는 거룩한 신라 농신 앞에 엎드려 우러른다는 뜻입니다. 교토의 이나리 타이샤야말로 고대 일본에서 한반도의 벼농사를 일으킨 신라의 농업신을 모시고 제사 지냈던 유서 깊은 옛 터전으로 결코 망각할 수 없는 사당입니다. 이곳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는 굳이 그 숫자를 내세워 유명세를 과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신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고장으로 벽실을 가지고 도래한 하타시 일가는 일찍부터 강물에다 강둑을 막아 저수지와 수로를 만드는 관계농업을 시작했다. 선진 문명을 가진 하타시 가문이 신라로부터 건너와서 새로운 기술을 베풀므로써 한층 향상된 작업이 성립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나라 시대의 사료에도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타시 가문의 인물이 이나리 타이샤를 창설했다는 점이다. 하타시는 도레인 가문이다. 도레인이란 고대 조선으로부터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과 그 자손들을 말한다. 즉, 과거에 경주 땅을 왕도로 하는 신라라는 국가가 있었으며 주로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왔다. 민족 대이동이다. 즉, 이곳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는 한마디로 신라계 도레인들이 신라의 신앙 그대로 신라의 신을 모시기에 맞는 사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타노 오츠치라는 신라계 도레인이자 거부였던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이세 지방을 다녀오던 중 서로 싸우고 있던 늑대 두 마리를 보게 됩니다. 지고 있던 늑대가 불쌍해 보였던 그는 타고 있던 말로 늑대를 쫓아버렸고 다친 늑대는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오우주치는 이제까지 전혀 친분이 없었던 킨메이텐노가 자신을 부른다는 말에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조정으로 향했습니다. 그와 킨메이텐노는 처음 만나는 것이었으나 왕은 그를 보고 크게 기뻐했는데요. 사연인즉슨 킨메이텐노가 어렸을 때 꿈에서 산신령 같은 노인이 나타나 장차 하타노 오우주치라는 인물을 찾아 잘 위해주라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우주치는 얼마 전 있었던 늑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둘은 그 늑대가 은혜를 갚아 만나게 해준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렇게 사이가 가까워진 둘은 서로를 도왔고 오우치치는 지금의 후시미쿠에 해당하는 후카쿠사 지역에서 보다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일본서기 제19권에 그대로 실려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은 인물이 그 유명한 하타노 카와카츠입니다. 쇼토쿠 태자의 불의인이라고 불리우며 같은 신라계인 모노노베씨와 맞섰는데요. 동시에 소가씨를 견제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죠.
또한 후카쿠사이 북서쪽에 있는 으즈마사 지역에 코류지를 지으며 불교 전파에도 힘을 보탠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인물로 이곳 후카쿠사 지역에서 가문을 이어오던 하타노 이로구라는 이도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해 가을 큰 풍년이 들자 하타노 이로구는 모두 조상님의 은덕이라고 여기고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핵곡식으로 신주를 빚고 흰 떡을 만들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마련된 떡을 하늘을 향해 던지고 화를 쏘아 맞추는 의식을 하던 바로 그때 화살에 맞은 떡이 순식간에 백조가 되어 날아오르더니 그대로 역마루에 가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조가 앉았던 자리에 벼가 솟아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몹시 놀란 하타노 이로구는 땅에 엎드려 벼가 솟아난 자리를 향해 절을 하고 산 위에다 이날이라는 이름의 사당을 세우고 우카노 미타마노 카미를 주제신으로 하여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이 후시미 이나리 신사라고 합니다. 해마다 11월 8일 되는 왕실의 11월 23일 밤 제사인 니나메노 마츠리 때와 똑같은 제사가 이나리 타이샤에서도 거행됩니다. 제사의 무용음악으로 왕궁의 제사와 똑같은 어신악이 거행되며 한신인장무라는 춤을 추죠. 또한 한신이라는 한국 신을 모시는 신내리기의 강신 충문이 낭독됩니다. 왕실 제사에 신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또 그 제사와 똑같은 제사를 여기 이나리 타이샤에서 거행한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그게 뭐 어쩌라고 뭐 하며 무시할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수로와 제방을 놓고 개관을 했던 아라시야마 지역이라든지 우즈마사 지역의 코류지 그리고 이나리 타이샤 하타시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계 도래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열도 땅에서 신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알 수 있겠는데요. 자신들의 진정한 뿌리를 찾고 싶어한 양심 있는 일본 학자들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사실들을 제발 있는 그대로 알아주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